탑픽인 이슈 이어집니다. 와이드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공개합니다. 네, 로블록스라고요. 네, 미국 10대들의 인기 게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쿠팡도 상장했지만 이 회사도 지금 상장을 해서 54% 폭등을 했다는 그런 관련 소식이거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라고 이제 요즘 얼리커지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나이대에 따라서 저도 뭐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게임의 일종의 아바타 같은 뭐 이런 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가상의 또 다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국에 가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를 본다라든지 쇼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뭐 젊은 층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그렇고요. 또 메타버스라는 게 앞으로 또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우리가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드디어 이제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됐죠. 따라서 그런 흐름들의 추세를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또 선호하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엔게임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네. 뭐 엔게임 같은 경우 게임에 있어서의 뭐 말씀드렸던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위즈워크라는 또 회사도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가상 세계 관련주로서 상당히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위지윅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1.54% 좀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9,22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위지윅 지금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탑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장의 뭐 가장 특징 또 이슈라고 하면 또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쿠팡 관련한 얘기인데 앞서도 좀 저희 상승 이야기 또 나눴었고요. 시총 이제 100조 원 규모까지 좀 이제 성공적인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또 나눴습니다. 좀 더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일단 쿠팡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급등한 것은 맞는데요. 네. 일단 뭐 시초가 대비해서는 떨어졌다. 네. 시초가가 대략 한 $60 수준에서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서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다. 어제 저도 그 언제 거래가 되는지 계속 자다 깨다 봤는데 좀 뒤늦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뭐 바로 저도 뭐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상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뭐 새벽녘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일단 오늘 또 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흥행에 성공했고 쿠팡이 대략 한 5조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물론 맞아요. 미국은 하루 만에 모든 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 관련주는 그러면 관련주들이 무엇이냐? 그렇죠. 쿠팡과 협력 업체들을 우리가 쿠팡 관련주로 봐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기억나는 게 동방 얘기하시면서 상장된다고 더 사 먹습니까? 얘기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좀 봐야 된다.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이마트와 협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쿠팡과 국내에서 거래대금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마트 화면만 하나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1조 원의 수익을 나타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 관련 주라서 단순하게 현법 업체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높은 밸류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쿠팡 상장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또 재평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 주로 네이버도 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픽 뉴스 첫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44% 올랐던 이 뉴스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뭐 제가 말을 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숙하시고 잘 그렇죠. 아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조금 마음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굳건합니다. 물론 2020년 지난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발판이 마련된 거죠. 네.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0년이라고 한다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네. 자동차를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이제는 좀 대면으로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 판매가 좀 더뎠었던 거 2019년만 하더라도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네.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이 또 싹 사라졌죠. 네. 우리가 이제 오히려 공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층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라고 한다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일단 어제부터 LG화학이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LG화학 등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조정심하다.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에 접근을 하시고 지금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흔들리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매매 전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네. 서서히 매수를 해나가시고요. 네. LG화학 기준을 했을 때는 저는 1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특별히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YD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